안녕하세요. 시너지라이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스카프의 종류하고 그리고 크기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소재들은 또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스카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런 타이형 스카프가 있어요. 트윌리 스카프라고 하는데요. 이런 넥타이처럼 길게 되어 있는 스카프예요. 혹은 이런 거는 작은 거 5cm 폭이고요. 기장은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이 트윌리 스카프로 가방끈에 연출하는 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스카프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폭이 넓은 것도 있어요. 폭이 좀 넓죠, 이것보다는. 이거는 폭이 한 13cm, 길이도 좀 길고. 이런 거는 이따가 어떻게 스카프를 매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 스카프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아마 가장 큰 트윌리 스카프일 거예요. 이것도 매는 방법 또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런 마롱모 스타일의 스카프가 있어요. 이렇게 마롱모 스카프는 코디하기도 아주 간편하고 쉬워요. 또 이런 정사각형의 스카프. 정사각형 스카프는 또 크기별로 있어요. 그리고 정사각형 스카프하고 이런 긴 직사각형 스카프. 길이로 아주 긴 직사각형 스카프. 폭은 좁고 길이로 긴 이런 직사각형 스카프가 있죠. 정사각형 스카프는 사이즈가 또 다양하게 나와요. 이 제품은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제일 작은 뿌띠 스카프라고 그러죠. 작은 스카프. 보통 50에서 53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게 이런 중간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스카프. 보통 한 70 곱하기 70 사이즈. 그리고 이 제품은 가장 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거의 90cm 정사각형. 이번에는 스카프 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스카프 소재는 기본은 실크예요. 이런 제품들이 실크거든요. 기본은 실크인데 이런 제품이 이제 실크가 비싸거나 그러면 이런 제품도 이제 폴리로 나온 제품들이고요. 만져보면 촉감이 달라요. 그리고 요즘 이제 더울 때나 지금 하기에 딱 좋은 제품. 이거는 템셀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 우리 면이나 마 느낌? 이렇게? 네. 이런 작은 타이형 트윌리 스카프는 제가 가방 끈에 연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옷에는 어떻게 코디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은 트윌리 스카프는 굳이 멋을 안 내도 목에 이렇게 살짝 한 번만 이렇게 묶어만 줘도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목에 조금 더 가까이 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목이 라운드 티나 이런 거 입었을 때 목이 허전할 때 이런 트윌리 스카프로요. 이렇게 그냥 넣어만 줘도 돼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라인이 나오게.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한번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목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트윌리 스카프는 또 제가 에코백을 자주 드는 편인데요. 굳이 리본으로 안 하고 이렇게만 묶어도 예뻐요. 길이가 좀 긴 트윌리 스카프를 벨트로 활용해 볼게요. 색상이 화려해서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쭉 껴서 지금은 긴 청바지인데 여름에 핫팬츠 입었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핫팬츠에 이렇게 컬러를 넣어주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금 이 트윌리는 조금 길이가 길어서 한 115짜리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짧은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색상이 비슷한 것끼리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리본으로 연출해 봤습니다. 여름에 해변가나 여행 가서 이렇게 화려한 컬러로
핫팬츠 청바지에다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중간 사이즈의 트윌리는 길이가 좀 길어서 목에 한 번 두를 수가 있거든요. 목에 한쪽에 딱 붙게 해서 이렇게 길이가 이 길이가 아주 좋은데요. 한 번만 그냥 묶을게요. 리본 같은 거 안 하고 길이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하는 게 훨씬 예뻐요. 트윌리는 똑같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또 리본을 묶어도 돼요. 네, 위에다 하지 마시고요. 한 중간쯤 이쯤에다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 한번 묶은 다음에 리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활용해 보세요. 한번 묶어서요. 묶어서 앞쪽으로 위에 거를 내려오면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위로 빼고 내리고 옆으로 가고 그리고 길이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돌리고 해도 되겠는데요. 좀 느슨하게 펼치고 이만큼만 해볼까요? 한번 여기 묶어주시고 이렇게. 이 큰 트윌리 스카프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매볼게요. 안 접어서요. 길이가 많이 길으니까 한 번 더 돌려서 이런 마루모 스카프는 얇아서 트윌리 스카프처럼 비슷하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청바지 같은데 허리 벨트로도 활용하셔도 좋고요. 트윌리처럼 이렇게 가방에다가 해도 정사각형 스카프처럼 두껍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목에는 어떻게 매는지 한번 볼까요? 되게 가볍고 부담 없이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이렇게 묶어줘요. 여기에다가 또 액세서리 하나 넣어서 해볼까요? 반지, 액세서리 반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카프에다 하나 이렇게 끼워서요. 반지를 뒤쪽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또 아까 조금 중간형 트윌리를 한 것처럼 꽈배기 무늬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아까 한 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양하게 스카프 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